표정을 다 잃으니까 배가 너무 아프고. 어머 나네. 이거다 이거야. 돈이 없어가지고. 네. 와우. 와우 와우 어머 세상에. 와. 향기가 너무 좋아. 향기가 너무 좋아. 와 굴이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. 와. 어 매생이 너무 많이 넣으셨다. 6,000원에 너무 싸다. 이 퀄리티 이 굴이랑 와 이 가격에 굴을 이렇게 많이 넣어주시고 매생이를 이렇게 많이 넣어주신다는 게 네, 가성비 최고네요. 이거 되게 뜨겁습니다. 조심하셔야 돼요. 이게 몇 년이에요? 다시. 어 매생이 너무 맛있어. 이것은 아주 호불호 없는 모든 사람이 좋아할 대중적인 맛이에요. 아니 그리고 이게 떡이 막 두껍고 이러면은 좀 부담스러울 텐데 오, 떡이 국물이랑 같이 넘어갈 수 있게 아주 작고 얇아요. 밥 말아가지고 김치 싹 올려가지고 맛잘알 괜찮아요. 아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이거였어요. 김치랑 쓱 올려갖고 어? 크리스마스 진짜 이제 크리스마스잖아. 와. 아 그렇네요. 아 좋네. 아, 크리스마스 트리 세 개. 어, 여기다 김치. I wish you a merry Christmas. 그냥 김치야 김치. 그냥 김치라고. 야. 맛있네. 김치야 김치. 자, 이 장어와 어떤 조합이 우리가 최고였는지. 전 역시 많은 분들께서 왜 베스트 원으로 소라와 장어를 매치시키셨는지 완전 인정했어요. 너무 안정적으로 깔아주는 그 장어의 담백한 맛과 정말 그 아장아장 걷는 아기의 그 발랄한 걸음걸이 같은 그런 생동 있는 생동감 있는 소라의 식감이 만나면서 너무너무 저는 그 조화가 너무 재밌었어요. 저는 조합으로 뭘 먹을래 하면은 전 당연히 소라를 먹을 것 같아요. 저는 소라. 소라. 소라로 올리는데 거기에 저는 초고추장을 살짝 찍어서 먹으니까 같이 그게 초장이 같이 섞이니까 감칠맛이 올라오더라고요. 아니 근데 덕분에 진짜 올 겨울 네. 진짜 잘 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정말 진짜 너무 좋아요. 제 인생에 정말 이렇게 장어를 맛있게 많이 먹어본 거는 처음이자 진짜. 저희 한번 진짜 우리 제작진한테 인사 한번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오늘? 아유 감사합니다.